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생후 한 달 된 신생아 아빠가 남겨주신 사연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네, 박배우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한 달 된 신생아 아빠입니다. 우리 아기는 현재 혼합 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유량은 120ml 하고 있고요. 근데 수유 끝나고 틀은 몇 번 시키고 30분 이상 안고 있다가 눕히면 10분도 안 돼서 낑낑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몸을 비틀어요. 그럴 때마다 안으면 트름을 하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끝나고 다음 수유 시간까지 반복이 됩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마다. 해결책으로 상체를 경사지기 제어도 받고 역류방지 쿠션에도 눕혀봤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어찌해야 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원장님 조언 부탁드려요. 네, 생후 한달된 아기 체중이 얼마예요? 네, 120ml를 먹는다는 것은 아기가 5.5kg 이상일 경우인데 너무 많이 먹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혼합 수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혼합 수유를 하고 있다면 직수 이후에 분유를 추가로 수유하는데 그 추가 수유량이 120ml라는 건지 합쳐서 120ml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수유할 때 공기를 많이 먹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생후 한달된 아기가 5.5kg 이상 일리는 없을 것 같고 수유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달된 아기의 체중을 약 우리가 4kg라고 봤을 때 아기는 최저 80ml, 최고 100ml 정도 먹을 수 있고요. 이 80ml에서 100ml의 범위 안에 먹이세요. 아기가 막더 빨고 싶어 한다고 해서 좀더 먹인다 그러면 10ml 정도 더 먹일 수 있지만 그것을 먹고 아기가 누워있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 한다면 차라리 구토하거나 개어내는 아기라면 아기가 스스로 구토하고 개어내고 좀 편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누워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세워 있어도 이제 위가 너무 너무 배부르니까 그게 아기한테 좀 굉장히 큰 불편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유량을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고 직수한 이후에 120ml를 추가로 먹였다면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정말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기에게 적정 수유량을 아빠가 꼭 체크하셔서 그대로 아기한테 먹여보세요. 그리고 아기가 트름을 계속 하면서 혹은 구토를 한다거나 개어낸다거나 하면 닦아주시고 추가로 더 먹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유량을 조금 줄여보세요. 수유량을 줄였을 때 아기가 편안해 한다면, 아기의 컨디션이 굉장히 밝아 보인다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80ml에서 100ml 요 범위는요, 80ml만 먹고 편안하다 그러면 수유텀은 약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뭐 90ml를 먹고도 아기가 배고파하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100ml를 먹었을 때는 약 3시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80에서 100ml를 2,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8번에서 약 9번, 10번 정도 먹는 거예요. 100ml를 2시간까지 먹는 거는 너무 또 과다할 수 있어서 100ml를 먹일 때는 약 3시간에 하루 8번 정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수유량을 좀 체크해 보시고 트름은 한 번에 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잔트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잔트름은 시켜주시면 되시고 생후 한달 정도 된 아기들은 아직 미숙해요. 소화하는 것도 좀 미숙하고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아기가 먹놀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놀때 아기를 좀 세워 안고 눈을 맞추고 등을 쓸면서 좀 토닥여서 잔트름이 몇번더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가 아기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기가 잘 먹는 기간에는요, 체중 대비 이렇게 10ml, 20ml 더줄수 있지만, 그렇게 준 이후에는 또 수유텀이 좀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기가 잘 먹는 기간에는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기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아기가 좀덜 먹는 기간으로 오면은 이전에 먹었던 양을 그대로 먹어도 아기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엄마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아기가 어쩌다 한번 120ml를 먹었으면 이 양을 쭉 맞춰주려고 부모님들이 하세요. 근데 아기들은 그런 아기들 많지 않아요. 그건 아주 타고난 먹성이고 아기가 지난주에 120ml를 먹고 언제나 편안했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100에서 110ml 혹은 90ml를 먹고 똑같은 수유텀일 수 있어요.
소변량을 보세요. 소변이 너무 많다면 우리 아기가 지금 급등기인 거고, 아기 컨디션이 편안한데 소변이 한 8, 9번이라면 아기가 정체기예요. 생후 한 달쯤 됐을 무렵에는 살짝 며칠간 정체기가 오기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빠에게 더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면, 생후 6주, 네, 35일에서 40일 경에 아기는 굉장히 많이 먹는 급등기가 시작이 돼요. 그땐 또 다시 먹는 양이 약간 늘어날 거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줄여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기 건강하게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